네, 다음은 세상 돋보기 순서죠. 첫 번째 돋보기는 손 아주 많이 가는 단체 손님인데요. 어떤 손님인지 궁금합니다. 수원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해주고 싶어 할게요. 전보사 때 앉으시는데 다 시끄러울 정도로. 동네 주민들도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나타나나 하고 의아해하면서 무서워하고 있어요. 정말 하늘을 새까맣게 덮었는데 뭐예요 이게 변호사님? 네, 보신 것처럼 새까맣고 징그러울 정도로 하늘을 뒤덮고 있는 것.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데 바로 까마귀 때입니다. 수원이 몇 년 전부터 이맘때가 되면 이렇게 까마귀 때가 찾아와서 전기줄을 점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수원 주민들의 요즘 가장 큰 걱정거리 바로 저 까마귀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두 마리 뭐 많아봤자 열 마리 정도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하늘 보니까 거의 정말 파란 하늘 반 까마귀 반인 것 같거든요. 네. 피해가 만만치 않겠는데요. 일단은 저 까마귀 떼가 왔다가 가면은 도로 밑에는 그 도로 위에는 온통 그 까마귀들의 배설물로 그득하니까 네. 저 악취도 많이 나겠죠. 네. 그런 그 피해. 그다음에 시민들은요. 걸어가다가 이 그 까마귀 배설물 몸에 맞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옷도 자주 세탁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 같은 거 세워놓으면 그 차는 뭐 그냥 뭐 까마귀 배설물로 다 뒤덮이는 경우도 있다는 그렇죠. 거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또 걱정스러운 거는 안전에 관한 문제인데요. 네. 전기줄에 저렇게 이 무더기로 이 까마귀들이 앉다 보니까 전기줄이 늘어지거나 그런 과정에서 끊어질 수도 있고 정전 사고도 급증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 어떻게 저렇게 많은 까마귀가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까마귀라고 해요, 교수님? 지금 저기 그 때까마귀라고 하는데요. 보통 네. 그 크기 한 46cm 정도가 한다 그럽니다. 겨울에는 네. 이제 시베리아라든가 아무르 지역 그리고 중국에 있는 그 동북부라든가 몽골 지역에서 있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그 10월에서부터 3월까지니까 이제 겨울을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낮에는 인근 논밭에서 여러 가지 곡식을 주워 먹다가 해가 지면은 이제 불이 있는 도심 쪽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까마귀가 좀 불길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조라고 그런데 이제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나 또는 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 까마귀를 길조라고 하는데 이게 뭐 길조건 흉조건 간에 일단 현실적으로 수원 시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어떤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네, 고통스럽고 피해를 갖다가 당장 네. 당하는 입장이니까 저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철새라고 하면 도심보다 시골을 찾지 않을까 싶은데 왜 하필 수원에 오는 걸까요? 그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때까마귀는 말 그대로 1년 내내 늘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새입니다. 도시로 들어오게 되면 수리봉이 같은 포식자가 접근하기 어렵고 또 주변이 밝기 때문에 피하기도 편한 편입니다. 추운 겨울에 치온을 유지하는 데 훨씬 유리해서 도시로 찾아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까마귀들에게는 시골보다 도심이 살기 더 좋은 환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도 많은 도시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 수원에만 저렇게 집중적으로 몰려드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 철새인 때까마귀가 수원 지역이 아니라 김포 지역에 주로 나타났었는데 네. 김포 지역이 신도시로 개발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줄이 사라진 거예요. 맞아요. 이 때까마귀 같은 경우는 전기줄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데 앉아 쉴 수 있는 전선이 원래 있던 김포 지역에서 사라지니까 수원 으로 옮겨온 것이 아닌가라고 전문가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매년 찾아오는 불청객에 수원시도 고심이 크다고 합니다. 일단 까마귀 퇴치 그리고 무엇보다 배설물 청소에 힘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이야기 들어보시죠. 계속 괴롭혀 갖고 애들이 이제 도심지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야 될 텐데. 와, 이 전방에 실어든 건너에 엄청나게 많은데요. 여기서 퇴치를 하게 되면 바로 옆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거지 아직 멀리 가지는 않습니다. 한국에 위치되어 있지만 도시만 정도는 되는데 오늘은 여기다가 부산하고 딴 데로 이동하고 있으니까 그걸 찾아가지고 하기가 힘들죠. 네, 사실 까마귀 때도 지금 살 곳이 없어서 수원으로 온 거잖아요. 그저 내쫓는 것만이 상책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네. 불빛이 있고 그리고 본인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 전선이 있는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거니까 자고한 이 그 까마귀들의 그 지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한쪽에서 만약에 문제가 되면 또 다른 쪽으로 옮기는데
까마귀들 입장에서는 왜 김포에 있던 우리들 휴식처를 없앴냐라고 경기도청에 민원을 낼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의 법칙이라고 저는 보는데 더불어 살아야 되는 그 어떤 그 인간과 그리고 동물이 어떤 영역을 침해하는 것 대가로 지금 그 까마귀들이 배설물 세례를 보내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또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앞서 말씀드렸듯이 까마귀 때도 정말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건데 참. 만약 쫓아낼 수만은 없겠죠. 또 만약 소원해서 쫓아내면 또 다른 도시, 이웃 도시로 가버리겠죠. 그래서 저희가 근본 대책을 전문가에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은 그때 까마귀들의 습성에 맞도록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다른 장소에 대체할 만한 잠자리를 유도하도록 그리고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